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처음 나왔지만 원래 얘가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이 각각 다른 시험관에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물었습니다. 자, 에틸알코올 C2H 5개 OH입니다. 메틸알코올은 탄소 1개짜리에 H 3개짜리 그리고 OH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특징을 지금 묻는 문제인데 에틸알코올에다가는 수산화 칼륨이라고 하는 혹은 NaOH라는 것을 넣어도 됩니다. 얘랑 함께 요오드를 첨가를 하게 되면 탄소 하나 수소와 I 요오드의 3개짜리 CHI3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바로 명칭이 요오드 포름이라고 하는 요오드 포름이라는 황색 물질이 되거든요. 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반응을 통해서 요오드 포름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을 요오드 포름 반응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에틸알코올에는 요오드 포름 반응이 가능하지만 메틸알코올은 이 반응이 불가능하거든요. 실험을 해보면. 그래서 나트륨 넣거나 혹은 환원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세 번째 보시면 KOH하고 I2 요오드를 혼합했을 때 가열을 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메틸알코올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에틸알코올은 요오드 포름이라고 하는 황색 물질이 만들어지겠죠. 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한쪽은 메틸알코올이다. 반응 없더라. 한쪽은 에틸알코올이다. 황색 물질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얘들 둘을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3번처럼 해보면 구분이 가능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요. 다음 중 pH가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네요. pH라는 것은 공식이 마이너스 로그에 수소 H의 양 이온입니다. 수소의 이온 이 자체를 농도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잠깐 로그에 대한 공식을 보면 만약에 마이너스 로그에 10에 마이너스 2승이라는 값이 있다면 이 값을 풀이할 때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곱하기 로그의 10. 얘는 원래 10진 로그라서 약분하면 이 값은 1이 되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값이 2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은 여기 있는 숫자 얘만 그대로 써주면 2가 되고 한 가지 더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면 답은요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기보다 빠른 공식 하나 외워두시면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보기 1번에 HCl입니까? 이렇게 H를 갖고 있어야지만 pH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H의 농도, H이온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H를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보기 2번도 H 가지고 있고 3번도 여기 있는 H 때문에 전부 다 초산, 염산 등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번은 H가 아니죠. OH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수산기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물질의 경우에는 pH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POH라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로그에 OH의 농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먼저 1번에 있는 HCl의 농도는요. 0.01 노르말 농도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pH를 구할 때 마이너스 로그에 이 농도 값이 얼마라고요? 0.01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따라서 답은 2가 됩니다. 두 번째 보기는 마이너스 로그에 10의 자 0.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 값은 1이 됩니까? 3번에도 농도는 0.01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답은 2가 되겠죠. 4번은 OH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pH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POH를 구한다 했습니다. 자, POH가 마이너스 로그의 OH를 가진 물질 농도가 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그러면 값은 1인데 우리 지금까지 얘네들은 다 뭘 구했습니까? pH를 구해서 비교한다는 겁니다. 얘는 POH죠. 따라서 pH와 POH를 더했을 때 값은 14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자, 이때 POH가 1이니까 이때 pH는 얼마 됩니까? 13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4번의 경우 pH는 13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pH가 가장 작은 것은 2고 2고 13이니까 몇 번요? 2번이 제일 작은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죠. 답은 2번입니다.